안녕하세요. 메탈 배스입니다. 여기는 인천 영종도, 그러니까 서해 그또 투망의 성지죠. 예단포입니다. 예단포. 저기 주차장하고 식당가들 보이고, 중요한 건 이쪽 이제 바닷가 쪽 지금 물이 다 빠진 상태인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야간에 지형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낮에 물 빠진 이쪽 갯벌하고 갯골 쪽 지형을 좀 촬영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길 기준으로 해서, 물이 저쪽 끝에서 들어오면서 이제 투망도를 치는데, 물이 다 들어오고 나면 여기까지 꽉 차거든요. 여기까지. 물이 꽉 찹니다. 여기까지 차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투망을 칠 수가 없어요. 수심도 깊고, 밑바닥에 밑걸림이, 딱 보시면은, 저는 중간중간에 알고에 모르게 바위 옆에 굴곡 이런 것들도 있고, 중간에 뭐, 쇠파이프나 어떤 구조물들이 있어요. 그런 게또 걸릴 수도 있고. 지금 봤을 때는 뭐, 밑걸림이 없어 보이죠. 여기는 괜찮아요. 이쪽은 괜찮은데, 저쪽 어중간한 위치는 다 밑걸림이 있습니다. 한번 살짝 포인트를 이동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항상 여기를 기준으로, 철수 시간을 정해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물이 들어오면 이제 철수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밑에 밑걸림 장난 아니겠죠, 여기? 바위들 있죠? 그쵸? 이쪽 석축 구조물 따라 쭉, 저기서 이제 끝에서부터 물이 들어오면은, 저 끝에 갯골 보이시죠? 한번 확대해 볼게요. 갯골이 쫙 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투망을 치면서 이제 물이 들어오는 걸 따라서 이제 후퇴하면서 투망 치면서 올라오는데, 요 바닥 지형을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갯골들이 쭉쭉쭉 흐르고, 그죠? 이 갯골 따라서 고기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쪽에 밑걸림 지역 확인하셨죠? 밑걸림. 여기 투망이 이렇게 끌려오다가 여기 걸려도 심하게 걸려요. 요걸 기준으로 또 보세요, 여기. 여기 또 이제 고리가 있죠? 쇠고리, 스테인리스 고리가 있죠? 요 고리 기준으로 했을 때, 요쪽이 지형이 이런 식으로 밑걸림이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그죠? 갈매기도 보세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저쪽 끝에서부터 투망을 치면서 이렇게 오다가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돌들이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 여기서 안산호망 거의 한 6.5, 7km 되는 그 투망 하나 여기다 걸려가지고 유실을 한 적이 있고요. 수상시켰죠?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이제 바위들이 있는데, 이 근처에서 던지다가 밑걸림 걸리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중간중간에 저렇게 작은 돌, 이런 돌에 걸려도 밑걸림이 생깁니다. 중간중간에 굴 껍데기도 있고, 하여튼 요 갯골이, 이쪽 갯골이 좀 깊죠? 이쪽 따라서 쭉쭉쭉쭉 이렇게 갯골이 형성되어 있고요. 다음에 요 이제 선착장 밑으로 쭉쭉 이제 걸어가면서 한번 지형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간 이동을 하겠습니다. 순간 이동하기 전에 요 바닥에 요런 것도 밑걸림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폐그물이나 그 폐그물 사이사이에 그 낚시용 묶음추 그 채비가 터져가지고 묶여있죠. 저런데 바늘이 걸려도 그물이 안 빠집니다. 그물이 찢어질 수도 있고요. 네. 요런 지형, 요 갯골 사이사이에 있는 돌들 이런 것도 보시면 되고, 그 타이어 구조는 그렇게 심할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갯골 따라서 쭉쭉 걸어갑니다. 보이시죠, 갯골? 이런 데도 밑걸림이 있어요. 저 사이에 보시면은 뭐 이런 것도 걸릴 수 있고, 돌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 뭐 항아리 깨진 것도 나오고. 여기도 벽 쪽에 밑걸림 있고요. 갯골이 양쪽으로 이렇게 쭉쭉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물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쪽과 이쪽 양쪽으로 이제 투망을 치게 됩니다. 이쪽 갯골 끝내주죠? 여기. 끝내줍니다. 여기는 밑걸림이 멀리 던지면 괜찮아요. 멀리 던지면 괜찮은데, 이쪽 가까이 보시면 이런 돌들 보이시죠? 이런 돌들 살짝 걸려도 그물 끝에, 거듭이 끝에 탁탁탁 터질 수 있어요.
여기도 돌 있고 여기도 돌 있죠. 이런 데도 걸려가지고 땡기게 되면 두둑두둑 하면서 또 그물이 터지죠. 일단 저쪽도 아래쪽으로 또 내려보겠습니다. 쭉 가다 보면은 그 전에 제가 밤에 야간에 여기서 잉어만한 한 6자 되는 대형 가숭어를 잡았었죠. 그때 봄에. 작년 이맘때보다 조금 더 늦은 시기인데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 깊죠. 갯골이 깊으면서 숭어들이, 가숭어들이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타고 들어와요. 저쪽 끝에서부터 투망을 계속 치면서 여기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옵니다. 여기도 밑걸림이 있어요. 바닥 보시죠. 저런 데 걸리면은 돌에 붙어 있는 굴껍데기 따개비. 지금 이제 물이 빠지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갯골이 쫙쫙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저 위에까지.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면은 저쪽 끝에서부터 투망을 치시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후퇴하면서 물 따라 후퇴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여기 위로 올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저 위까지 어느 정도 지금 바닥 지형을 지금 확인시켜 드렸는데 또 궁금해하실까봐 저쪽 끝에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제 끝나는 저쪽 끝에 이제 배들이 있는 데 있죠. 저기가 지금 이제 옆으로 이제 또돼 있는 갯골인데 거기까지 순간이동해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순간이동해서 여기 흔착장 끝까지 왔어요. 네, 끝에도 여기 보시면은 돌들의 굴껍데기 붙어 있는 거 보시죠? 갯골이 계속 흘러가고 저런 거, 저런 철제 저런 제품도 밑걸림이 심하고요. 걸리면은 여기 끝에 보세요. 어우, 굴껍데기들. 여기가 이제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제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쵸? 여기서부터 완전 이제 갯벌이죠. 저기 끝에, 이제 끝에 보이시죠? 저기는 이제 물이 옆으로 들어오는 갯골이에요. 갈매기들이 지금 신났네요. 저기서 뭐 이렇게 잡아먹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냇물이 흐르듯이, 시냇물이 흐르듯이 갯골 따라서 지금 물이 쭉쭉쭉쭉 흘러나갑니다. 이렇게 앞에 섬이 있고, 여기서부터 속초 콘크리트 우저물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저기, 뒤에 저기 파란 도르래 같은 저 구조물까지 저기까지 이제 물이 들어올 때 후퇴하면서 좌우로 투망을 치시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제 그 바닥 지형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하셨죠? 저처럼 이렇게 미리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물 빠졌을 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닷바람 좀 쏘이시다가 그리고 이제 투망을 치셔도 될것 같아요. 저기 뭐 도요새 종류들이 날아다니네요. 네. 이상으로 예단포에서, 영종도 예단포에서, 물 빠진, 갯골과, 밑걸림 지형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본, 메탈베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